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우입니다. 7월 11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우아한 식당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바다와 육지의 황홀한 만남, 해물 소갈비찜으로 유명한 약수역 맛집 마포 우사미를 소개합니다. 우사미는 우리 서로 사랑하고 비호하지 않습니다의 약자입니다. 이 집은 약수역 10번 출구에서 3, 4분 거리에 있는데요. 해물 소갈비찜을 비롯해서 소갈비 보양 전골, 뚝배기 보양탕 등 전 메뉴가 푸짐한 보양식입니다. 삼복도에도 식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집은 해물 소갈비집이 유명한데요. 해물찜과 갈비찜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을 때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키는 어벤져스 히어로들이 뭉쳤는데요. 싱싱한 전복을 비롯해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오동통한 낙지, 육지 대표 소갈비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솜사탕같이 야들야들한 극강의 부드러움의 소갈비살, 푸짐한 구성에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중독성 있는 맛인데요. 전복은 완도에서 이틀에 한 번씩 공수하고 신선함이 살아있는 낙지는 큰 것만 사용을 합니다. 육지 대표 소갈비는 한 번에 37kg 이상 많은 양을 작업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평균 200인분 해물 갈비찜이 판매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미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손질한 갈비는 잡내를 없애기 위해 24시간 핏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이후에 불순물과 남은 핏물을 없애주기 위해 1시간 30분 정도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갈비 육수가 끓어오르면 떠오르는 기름기를 일일이 걷어냅니다. 하지만 다 삶아진 갈비는 근막과 갈비 사이사이에 붙은 기름기를 일일이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느끼하지 않는 담백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손질한 소갈비와 각종 해물을 양념과 잘 볶은 다음 산더미 양파 위에 소갈비를 얹고 오동통한 낙지와 큼지막한 새우, 싱싱한 활전복까지 얹어내면 해물과 갈비의 황홀한 만남, 어벤져스 해물 소갈비찜이 완성됩니다. 해물 소갈비찜은 해물과 소갈비, 낙지, 콩나물, 양파 등이 양이 아주 푸짐합니다. 양파의 달달함과 양념의 매콤달콤한 맛, 그리고 마성의 국물 맛까지 중독되는 맛이라고 합니다. 해물 소갈비찜의 양념은 적당히 매우면서 자꾸 당기는 맛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이 오면 그때그때 양념을 배합해서 사용하는데요. 소갈비 삶은 물에 기본 양념을 잘 배합하는데 여기에 비법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레소사, 레몬 소주 사이다를 배합해 넣는다고 합니다. 고기와 해산물의 비린내와 잡내를 잡으려고 노력한 끝에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의 비법 중 하나는 바로 산더미처럼 푸짐하게 올리는 양파입니다. 은은한 단맛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루 60개 양파를 사용할 정도로 많은 양파를 쓴다고 합니다. 해물과 고기를 다 건져 먹고 남은 국물에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볶음밥도 별미입니다. 이런 맛으로 한 달 6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KBS 생생정보 우아한 식당은 서울 신당동 약수역 맛집 해물 소갈비찜으로 유명한 마포 우사미를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